아유 덥지요. 뭐 더우세요? 그래. 예, 네, 더워요. 무슨 에어컨 속에 그런 옷이에요. 어, 천국이죠. 아따 징하게 덥소. 사분 쪽으로 좀 더 내려줄까 그러면 야, 바람이 바로 내려가는 게 좀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나는 땀을 흘리고 바로 내려가면 하는 게 낫소 나는. 시름시름 하셔. 알겠어요. 아따 우라님 오랜만이요. 선생님 부채 드릴까요? 부채? 부채? 그 부채 있어? 부채 겁나게. 있어요? 여기도 있어. 부채 좀 해요. 여기 있어. 우리 사부님 저기 고순덕님 서부님. 아 참. 저 화요반에서 오신 고순덕님. 본명이에요. 우리 우란 회장님. 예. 예. 그리고 다냐님. 옆에 다냐님. 요요요. 다냐님. 예. 그렇고 우리 부원장님 소개 드렸죠? 네. 아까 우리 흑마님이 또 만뻥님이라고요. 새로 오셨어요. 만뻥님. 그렇고 부들사님은 아시죠? 예. 이렇게 하고. 개명해야 되겠다. 다냐님. 다냐님 여기 구절사님이시고요. 네. 여기는 네. 저기 뭐야 고순덕님이세요. 우리 다냐님 오실 때 만뻥님 계셨던가 그때? 아, 그리고 만뻥님 아, 저번 주에 예, 만뻥님은 저번 주에 오셨어요. 왜 만뻥이에요? 만뻥. 만뻥. 뻥이 아니고요. 뻥이요? 만뻥. 만뻥. 그게 닉이에요. 닉. 닉. 예, 만뻥. 천하의 전 독보적인 닉이야죠. 예, 아주 유니크하다고요. 어, 엄청 유니크한. 한번 들으면 아니지만. 안 못 잊어요. 만뻥. 단전 시작! 단전 전복이 송이번다
시작부터 시작. 이 시작. 금강산으로 중노
보다 어리 어기야 정전전 인담하기도 두고 다리 좋자 가라 감실도 시작대로 시작 내로구나 내로구나 너나 어허 이것을 우리가 한 1년도 다 안 했지? 한 2년 만에 하는 거요? 한 2년 만에? 2년 만에 한 개로 이렇게 싹 까먹지? 가끔 더듬어야 되니까. 가끔 더듬어야지. 아따 근데 이것이 되다. 엄청 되네. 회장님 안 돼야? 겁나 되지? 그래도 다 길은 자녀님 어째 모처럼 한 보는 게 이제는 좀 성이 차는가? 정신이 번쩍나죠. 정신이 번쩍나는가? 참말로 얼마나 어려운가? 아이 그냥 죽는 줄 알았네 나는 엄사. 이것이 참 어려워요. 징그랗게. 아 합창을 하면 막 돈이 막 나오니까 좋은데 들따라신 분이 있으니까. 어쩌 저 흑마님 이 노래 어쩌? 뭐 안 배웠죠. 먼저 들어봤죠? 아니 난 못 들어봤죠. 못 들어봤는가? 시상에 그러면은 남도 민요의 정수 깊은 곳은 모르는구만. 역자백이 묻지 않네. 이거 유명한 것이요. 아주 전문가만 모르는 것이지. 처음 들어봐요. 화초사그리 그래 모르나. 그렇지. 그럼 소감이 어때요 그러면? 아, 들어도 어렵네요. 그러지 듣기만 해도 어려워. 돼야 듣기도 돼야. 이 노래가 듣기도 돼야.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만복님은 들어보셨나? 어허 그렇구나. 어허 그렇구나. 어허리 어허 흑마이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이요. 아 이걸 그러면 싸부 그러면 흑마이님한테랑 옛날에 우리 영상을 따로 보내줄 거예요. 이건 오픈을 안 해놔서. 이거 오픈을 안 해놨어. 그 영상을 보내줘 따로 우리 흑마이님한테. 부자사님한테. 원 그 의도를 알아야 얘가 왜 왔다갔다라 하는 것. 예. 그치. 이것이 겁나게 어려워. 어른 정도만 알아야요.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너무 어려워. 들어도 어려워. 이게 남도 작가야. 남도 작가고 요 노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노래냐면 이게 무슨 행사 같은 데서 막 부르고 그런 노래는 아니요. 이제 요새니까 이 노래를 그 저기 봐야 TV에서도 하고 이제 할 때 어렵지만 하고 있지. 옛날에는 이제 정말 고수들끼리 겨룰 때 하던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골탕 먹이려고 했던 노래예요. 나는 목이 이렇게 좋은디 너 이거 장단칠 수 있겠냐고 갖고 노는 거예요. 응? 타짜식으로 얘기하면 초장부터 장난질이네. 장난질이 일종의 장난질이에요. 아주 저기 타짜들끼리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말하자면